안녕하세요. 일고기입니다. 오늘도 역시 인터마린에 왔어요. 인터마린에서 수조를 세팅하면 안 실장님께서 본인 쇼탱크의 수조 물을 좀 퍼주시거든요. 보통 물잡이 기간에 물을 조금 더 빨리 잡힐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는 일종의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제가 근데 바로 물을 못 넣었던 이유는 락이 아직 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물잡이 기간 동안에 바로 물을 가지러 오지 못했고요. 지금은 락이 들어간 상태라서 안 실장님 수조의 물을 이제 떠가서 제 수조에 넣고 그렇게 되면서 조금 더 물을 안정화시킬 수 있게 빠른 시간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오늘 물을 받으러 왔습니다. 일단 들어가 볼게요. 도착했더니 실장님께서 먼저 물을 저렇게 받아 놓으셨더라고요. 인터마린에서 수조 세팅을 하신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. 그 김 이사님 말씀으로는 전국 곳곳을 돌아다닌 물통이라고 하더라고요. 35큐브의 니모와 말매잘도 보이고요. 바로 옆에 안 실장님 쇼탱크가 보이고 있습니다. 색깔 봐, 미쳤다. 와. 이거는 니모춘들 구매한 컴온, 봐봐, 색깔 미쳤어. 이거나 브레이크가 이야 브레인이가 메인이 되게? 응. 많이 업어왔습니다. 일단은 본 수조에 있던 애들을 이제 다 옮겼어요. 이제 뭐 밀레랑 나나, 그 제니아랑 메탈릭 스타플리 빼고는 다 옮겼고요. 트라키피아 브레인 요 녀석이랑 그 니모가 말미잘한테 부비부비 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말미잘을 넣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서 롱티플레이트가 오랜만에 들어왔더라고요. 롱티플레이트 한 마리,
그리고 제가 수족관들 돌아다니면서 봤던 파비아 중에 가장 큰 덩어리, 한 덩어리. 지금 영상에는 잘 안 나오는데 초록색이랑 오렌지빛이 섞여 있어가지고 보자마자 바로 데리고 왔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밀레, 와일드 한 마리 데리고 왔어요. 인터마린에서 좀 꽤 오래 축양이 된 녀석이라 그냥 테스트 용도로 바로 넣습니다. 상태는 괜찮은 것 같고 잘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은 좋은 느낌이 듭니다. 자, 이제 문제는 다른 건 아니고 이제 기존 수조에서 산호를 옮긴다고 해도 와 이걸 언제 다 채울까요? 이거 언제 다 채우지? 와 이걸 다 채워야 되는 게 진짜 일입니다. 안 그래도 아직도 세팅이 안 된 부분들이 좀 많은데 기존에 있는 걸 이렇게 옮겼음에도 와 이게 듬성듬성 뭐 배치가 이쁘지도 않고 큰일입니다. 행복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차근차근 채워보도록 할게요. 지금 말이야. 저녁에? 일단 내가 할게 많단다 오늘. 왜?